안녕하세요. 감성 토크 인연의 전정입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준 개그맨 김범준 씨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 개그맨 김범준입니다. 인연! 범준 씨, 오늘은 네. 특별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실 건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인재 육성에 가장 으뜸으로 키워나가는 재능대학교 이기호 총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호 총장님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이기호 총장님! 아, 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야, 네. 아,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런데 굉장히 훤칠하세요. 아, 네. 화나죠. 우리 네. 스튜디오 안이. 훤칠하다는 거는 네. 되게 화나고 또 멋스러움 이런 거를 또 훤칠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네. 훤칠합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으로 13년 2개월 동안 봉직하고 있는 이기우 총장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께서 정확하게 찍어주셨습니다. 네. 13년 2개월 정확하게 찍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께 재능대학교에 대한 학교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재능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는 이 국내에 있는 400여 개의 대학에서 네. 불허하는 대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 뭐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이나 인천 재능 대학교에 가서 배우고 싶다고 하는 대학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과연 인천 재능 대학교가 왜 그렇게 많이 배우러 오려고 하느냐 하면은 인천 재능 대학교는 예, 서울대학교와 경쟁하는 대학교입니다. 대단한 학교네요. 예, 이제 서울대학교보다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2013년부터 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일반대학, 전문대학에서 5년 동안 지역률 가나 그룹, 그러니까 규모가 네. 큰 대학에서는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총장님께서 2006년도에 취임하시기 이전에 그 학교 모습은 상당히 좀 많이 낙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장님 취임 이후에 학교 모습이 확 달라졌다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예, 초기에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 교직원, 교수 직원들이 네. 밖에 나가서 인천재능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인천재능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다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한 3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네. 이 대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네네. 첫 번째,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만족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네.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13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인천재능대학교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총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다 함께 성공하자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의 이 성공 사례를 끊임없이 전파하라고 하시거든요. 인천재능대학이 혼자서 1등 해봐야 전체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없다. 특히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과는 끊임없이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다 같이 성공해야 인천이 성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진짜 전문대학 교육이 성공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총장님 이렇게 매시면서 보면 아 그러기 때문에 총장님이 그렇게 긴 기간에 리더가 되실 수 있겠고 모든 전문대학의 총장님이 리더이기를 다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정부 지원이나 그리고 평가에서 구관왕 대학으로 네.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뭐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한 450억 정도의 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대로 모든 대학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이 인천 대는 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네.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총장인 제가 스스로 네. 이제 직원이나 교수님들의 이름을 전부 다 외웠습니다. 네, 정말 200 몇십 네. 명의 직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외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을 잘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아. 무엇이 부족하냐 네.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나 하는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잘 도와주도록 그 결국은 교수나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위치에서 재미있게 대학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준 것이고 네. 또 이제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 환경이 네. 엄청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재능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옛날의 그 대학 모습만 생각하고 오셨다가 재능대학 현장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죠. 네. 뭐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첨단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학생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재능대학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성과를 거두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네네. 이것이 좋은 대학을 만들어내는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먼저 그 총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수들의 임직원들 그 이름을 다 외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리더의 자질 중에 제가 봤을 때 서번트 리더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들을 좀 이렇게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네.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총장 하면은 목에 힘이나 주고 그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권위적인 게 있거든요. 이거 실적을 거두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심정으로 일을 했느냐면은 총장이 영업부 대리다. 영업부 대리라고 하면은 그 영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하고 네네. 또 누구든지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제가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 상사들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규 총장님처럼 그 부하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앞장서서 주변 정리까지 말끔하게 해주시는 그런 상사는 제가 처음 모시고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 학부모님들이 저희 때하고 또 틀려서 저희 때나 범준 씨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 뭐 서울대를 보내고 또 뭐 명문대 아니면은 뭐 안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그걸 떠나서 뭔가 끼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교육을 이제 좀 많이 밀어주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총장님 어떠신가요? 아, 저 우리 전정희 작가님께서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이 네. 가지고 있는 어떤 뱅패를 할까 네. 그런 부분이 무조건 좋은 대학만 보내겠다. 네. 뭐 그런 말 시작할 단계부터 아이를 그야말로 기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험 잘 보는 기계.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은 변화가 무상해 가지고 맞습니다. 배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디에 부딪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네. 창의력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진 강한 인재로 키워줘야 되는데 네. 그야말로 시험 하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만 갔다 나와서 설령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네. 통계상으로 57세가 되면 끝납니다. 우리가 11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재수가 없으면 130세, 140세까지 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도 더 남아있는 세월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렇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면은 맞습니다. 57세가 될 때까지는 그걸 모르고 지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보밖에 안 돼. 이론 바보밖에 안 돼.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이제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을 잘해낼 수 있다. 또 잘한다. 그걸 빠른 시기에 자기가 자신을 알도록 해가지고 자기를 잘 키워내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의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가님 이 얘기 듣고 나서 제 사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대학교를 제가 이제 원치 않았던 조금 이제 경찰행정학과를 좀 갔었는데 이게 제 옷이 안 맞으니까 제가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게 거짓말하고 회피하게 되고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고를 맞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후로 다시 그 학교로 관두고 제 맞는 옷을 입고 싶어서 제가 이제 레크리에이션과를 제가 갔거든요. 딱 어울리시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학고를 맞았던 제가 그때 당시에 레크리에이션과 가서 제가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총장님. 와. 예.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전적으로 공감이 가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6살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향후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정말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거를 맞는 옷을 입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말이죠. 아마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강한문 종로경찰서 옆에 거기서 지금 교통신호 위반 그거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얼마나 이 세포조직들이 불행하겠어요. 네네. 이게 이 자기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조직들은 주인의 생각대로 이게 따라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싶은 거, 그걸 하고 싶은데 엉뚱한 거 하면은 평생이 불행한 겁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에 우리 총장님 나오셨는데 이 방송을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께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또 올해 그 수능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2024년이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3학년 학생들이 39만 8천 명입니다. 네. 지금 대학이 정원이 53만 명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반을 다 못 채웁니다. 지금 이제 6살 난 아기가 대학을 가야 되는 13년 후가 되면은 그냥 자기가 골라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모든 학과가 다 백화점식으로 있는 이거는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어느 대학은 뭘 잘하더라 그걸 골라서 갈 수 있도록 대학이 잘하는 걸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멋진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딱 타이밍을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총장님 그 조남으로 해가지고 제가 삼행시를 한번 어느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이런 대학교 보셨습니까? 기 기발하고 재능 있는 끼가 있는 젊은이들이요. 우
우리 이기우 총장님이 계시는 인천 재능대학교로 오세요. 괜찮았습니까,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졸지한 게 제가 너무 기발한 네. 삼행시입니다. 네. 야, 제가 졸지한 게 갑자기 인천 재능대학교 또 홍보대사가 또 이렇게 네. 작가를 앞에 두고 또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이야기를 살짝 벗어나서 네. 우리 이기우 총장님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또 부모님이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부모님 지금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안 네. 계십니다. 그러나 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예, 가슴이 정말 네, 찢어오는 것처럼 아픕니다. 네. 예, 그제도 촌놈이거든요. 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네. 또 이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항상 그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로부터서는 좋은 건강을 내가 타고났다. 아, 네. 그리고 어머님이 예, 이제 그때는 영양식이 없으니까 네. 생 달걀 네네.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어가지고 저어서 네. 주시면은 그게 영양식이 되었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부모님 이야기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네. 부모님께 한번 감사의 예. 이야기를 좀. 사실 이제 제가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행복하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럴 때 어김없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네. 주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항상 내가 다소곳이 참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그쵸. 중요한데 네. 이교 총장님 보니까 정말 예, 주름도 별로 없으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헌칠하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셔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러면은 굉장히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우리 총장님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은 좀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예,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는데 바른 학생. 예. 그 이제 또 운동도 좀 잘했어요. 오,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거제 연초 초등학교인데 네. 거기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그 축구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저보고 축구부로 들어오느라 해가지고 들어갔어. 네. 그 다음 날 저 발에 맞는 이 농구와 그걸 한 클레 주더라고. 네. 그걸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라서 예, 뭐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닐 때거든요. 운동화 주길래 그게 신어보니까 너무 좋아. 아, 네. 한 4km 정도 거리 집이 있는데 오고 가고 할 때는 그거 들고 때 묻을까 봐 네, 아까워서 맨발로 다녔거든요. 아. 한 보름 지났나? 그런데 부르더만은 야 기훈 너는 공부해라. 뭐 축구부에서 이제 빠져라.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운동화 그거 가져오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갖다 주는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 운동화가 운동화만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천불이다 천불이. 예. 그래서 중학교도 예, 1등을 했고요. 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가난한 학생이 부산에 있는 1류 고등학교, 부산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거제도에 11개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11개 중학교
중에서 32명이 부산고등학교 입시를 봤는데 네. 저 혼자가 됐어요. 오, 아, 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현수막 걸리지 않았나요? 아,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못 봤습니다. 아, 네. 아 그러셨구나. 야, 그런데 대단하시네. 이제 고등학교 또 다닐 때도 체육 시간에 이제 추리닝을 입어야 운동장에 나가는데 네. 네. 나는 추리닝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은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야. 그래도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 이기우 총장님이 이 자리에 그렇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순탄하게 쭉쭉 저 길을 걸었다고 하면 그럼요. 오늘이 잊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이제 한 해 몸이 아파서 휴학을 했을 때 그때에 동네에 있는 모든 책, 뭐 세계문학전집, 네네. 한국문학전집을 하도 동네에 있는 모든 책은 다 읽어가지고 아. 지금 이제 김행석 그 연세대 명예교수님 있죠. 네네. 그분이 쓴 영혼과 사랑의 대학.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이야기 네. 이런 수필집도 여러 번 읽고요. 나중에 읽을 책이 없으니까 의학대백과사전까지도 세 번, 네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저 자신의 경쟁력이 키워졌던 것 아니냐. 자유분방하게 내가 읽고 싶은 책이라는 책은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읽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기계적인 인간이 안 되고 네. 예,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그때 밑바탕이 되어진 것 아니냐 아.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그때 오히려 당시, 고맙게 네. 생각합니다. 총장님의 꿈은 뭐였나요? 사실 그걸 꿈을 제가 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아, 네. 하루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일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방법만 터득해가지고 아. 지내온 거죠. 대단하시구나.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인지 어떤 꿈이 궁금한데. 좀 뭐 부끄럽지만은 네. 제가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네.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 아, 네네. 그래서 이 총장 그만두고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나면은 우리말 겨루기에 나가가지고 우리말 달인이 꼭 되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꼭 해낼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몸짱. 몸을 이래 불려가지고 전국에 그 뭡니까 노인정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농로당 같은 데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건강 강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역시 11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총장님을 행복한 꿈을 꾸고 계시는데 네. 총장님 그러면 저기 카메라 보시고 그 네. 우리말 겨루기 네. 거기 담당 PD님한테 섭외 좀 해달라고 안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죠. 네네네. 제가 준비해가지고 네. 추후에 그래서 아마 언젠가 모르지만은 아, 우리말 달인. 네. 평생으로 교육에 몸담았던. 아, 정말 교육부, 좋으신 생각이세요. 교육부 차관도 지내고, 네. 그리고 총장들. 네. 변명이 총장인 사람이 우리말 달인이 된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나 이런 총장님 뒤를 이어서 또 제가 작가인 제가 또 뒤를 잇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네. 예, 그러면 저도 네. 저도 이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우리 총장님께서 방금 그 교육부 차관을 역임을 하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장님께서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부 차관까지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역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없는 일이라고.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선생님. 이제 제가 이제 그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교육부의 장관 차관 다음에 기획
관리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기획 관리실장도 3년 반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위직을 오래 한 셈이죠. 네. 그런데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행정고시를 거친 사람들이 저를 다 도와주고 이런 거죠. 네. 저는 정작 고졸 그리고 9급 공무원 출신. 네.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네. 1급, 차관. 10단계를 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따라다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예, 뭐 9급 공무원의 신화, 뭐 전설. 또 뭐 100년,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공무원 등등 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 뭐 그런 그렇게 되기까지 비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는 하루를 어떻게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어떤 아까 뭐 꿈을 가지고 제가 살아온 것은 네. 아닙니다. 그 그냥 이야기한 대로 9급에서 뭐 차관까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현실감이 더 없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2급, 1급 차관 이렇게 하니까 10단계를 거치셨다는 거는 아 정말 인간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데 제 사실 비결을 굳이 말하려고 하면은 네. 다들 궁금해 할 거. 자기 자신을 네. 믿어 준 게 비결입니다. 아. 만약에 제가 예, 시골 촌놈이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저를 하찮게 저 자신을 생각했다면 네. 그걸 다 이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저 자신을 믿어준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데서 도전이 생기고 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 실력이 나오는 거죠. 네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네. 총장님이 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또 그 말 없이 지켜보고 응원을 해주신 또 사모님과의 인연이 또 저희가 또 궁금한데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인연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사실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이제 예, 거제 교육청이라고 네. 저 고향의 교육청에서 일할 때인데 네. 어느 날 예, 초등학교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직원 둘이 네. 감사를 나갔는데 그 거제도는 또 예, 육로를 거쳐서 가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유호 초등학교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영복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영복호의 위층 선상에 딱 올라가니까 제가 평소에 아는 그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 여직원을 만났는데 그 여직원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 이제 집사람하고 그 여직원하고 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거기 감사하러 네. 누구라는 데를 가고 그 두 사람은 거기에 놀러 가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주위에는 식당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서 점심을 준비했는 거예요. 네. 점심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저기 저하고 같이 온 여자 두 분이 있는데 점심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아주 특별한 인연이네. 그래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총장님이 또 예쁘셨나 보다. 예, 뭐 눈에 쏙 들어왔나 보다 한 눈에. 아 얼굴 빨개지셨어.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한 군데 초등학교를 더 가서 네. 이제 감사를 끝내고 가려고 하니 거기에는 예, 택시가 있었어요. 네네. 택시를 학교에서 시골 택시 예, 예 준비해 줬는데 아, 네. 그 택시를 타고 예,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갈 때 그 두 분도 같이 태워준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가 인연이 되었는데 네. 아,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9급부터 네. 이렇게 쭉 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16번 할 때까지는 이사하는 날은 아예 출근하고 네네. 그 전에 집에서 이사 그날 저녁에 이사한 집으로 갑니다. 손끝도 까딱 안 하는 거죠. 네. 그 전부 다 집에서 다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또 방송을 보고 계실 네. 또 사모님께 예.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예, 항상 고맙다 네. 하는 이야기는 입에 달고 사는 게. 그러면 고맙다 말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안 하시나요? 이제 왜냐면 음식을 먹고 나면은 네.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맙다는 말에 감사의 말에 사랑과 존경과 모든 것이 그래도 또 여자들은 예. 총장님 저도 여자지만 네. 또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게 여자거든요. 네. 아유 총장님 네. 여자는 다르대요. 사랑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요. 네. 그러면 총장님 요즘 그 시대가 예. 예전에 저희 때나 범준 시대 같은 경우는 뭐 말썽이기고 하면 부모님의 해초리로 종아리도 맞아보고 쌀이 꼬챙이로 저는 네. 맞아도 보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이 매를 대던가 선생님이 또 제자한테 매를 댔을 때 상당한 또 법적으로 처벌이 따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하면은 혀입니다. 혀처리보다도 혀처리보다도 네. 혀로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에 대해서 매를 들고 하는 것보다는 아.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식이지만 더 가까이 있는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칭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예, 생활하다 보면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할 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뭐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칭찬을 잘못하면 아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의 3요소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을 때 즉시 해야 됩니다. 네네. 즉시. 아, 즉시. 네. 그리고 네.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네.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아. 칭찬하면서 전정희 작가님 잘했는데 불러가지고 혼자 있을 때 칭찬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왜 칭찬을 하느냐 하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해처리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아 정말 좋은 말씀 오늘 듣는데요. 매보다 더 무서운 거는 혀다. 우리 인체에서 네. 제일 강한 곳이 어디냐 이래 물으면은 머리, 주먹, 발 이런 네. 이야기하는데 혀입니다. 아, 혀. 정확히 들으셨죠? 네. 네. 오늘 엊그저께 우리 김범준 네네. 씨는 가장 강한 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전정희 작가님도 네. 또 혀를 가지고 있는 네. 남을 어루만져주고 네. 남을 보살펴주는 그런 따뜻한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을 야. 잘해주시니까 저희가 오늘 또 그리고 혀로 인해서 이렇게 인연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워낙에 또 총장님께서 말씀을 또 잘하시니까 총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개를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긍정의 개하고 네. 부정의 개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의 개에게 밥을 많이 줍니다. 그건 자연히 부정의 개는 밥을 적게 주면은 네. 뭐 차이가 크지요. 그런 사람은 항상 이야기할 때 어렵더라도 아 이거 해봅시다. 또 잘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정의 개에게 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무슨 일만 나오면은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군대 이런 거에 또 보면은 뭐 하면 된다.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뭐 약간 이게 약간 좀 너무 힘찬 긍정일 수도 있겠지만 예. 뭔가의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문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구들도 확실히 맞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규 총장님은 좌우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좌우명은 네. 이제 공무원 이제 중반기까지는 조그마한 인연도 크게 살린다. 아, 네. 그런 걸 중요시 했는데 차츰차츰 이제 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어떤 실천해야 되겠다 한 것이 삼실입니다. 아, 네. 진실, 성실, 절실이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이제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꿈에라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정직은 남과의 관계에서 그게 중요하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실이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네. 이제 몸을 던져서 열정을 다 바치는 것.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절실이라는 겁니다. 절실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자 할 때 강구하는 그 자세가 네. 상대방의 가슴에서 절절히 느껴져야 이게 절실이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보통 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 한 세 번 정도 만나서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째 만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저거 말이야. 좀 도란 사람 아닌가? 아니,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왔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편으로 아,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일인 모양이다. 그게 이제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럴 때 다섯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까지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절함이 상대방의 가슴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네. 그게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네.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 오늘 너무 많이 배우고 있죠. 아, 오늘 총장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총장님을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감이 제가 요즘에 살면서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의 개에다 좀 밥을 많이 준 것 같아서 네. 좀 반성을 좀 많이 했고 앞으로 절대 네. 그 부정의 개에게 밥 주지 마세요. 네, 부정의 개는 아주 그냥 굶겨버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네, 굶겨버리고 긍정의 개에게 밥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것만 해주셔도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네. 나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히 숨가쁘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향후 또 나 자신이 지금까지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 자신한테 뭔가 보답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거제도인데 네. 뭐 지금 현재 거제시의 대협력관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 거제에서 역할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도와주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람으로 남고 있고 또 고향에서는 또 우리 이규 총장님 없이는 또 안 되겠네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또 보시는 우리 고향 분들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네. 사실 거제가 어렵습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들죠. 예, 네. 뭐 예, 조선소 이제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이제 자연히 어려움이 부딪히다 보니까 거제에서는 예, 시민들이 좀 참 고달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제는 예,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제에 한번 가보지 못하면 억울하게 눈을 감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제가 네. 앞으로 예,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보셨나요? 거제가 미래다 네. 이런 이야기를 네. 제가 즐겨 쓰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힘내세요. 거제가 미래입니다. 이야, 멋있죠. 야, 거제가 미래다. 네, 총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쉽게도 저희 프로그램이 또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이규 총장님 또 향후 계획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반드시 우리말 달인 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을 네. 네. 건강하게 사시도록 도와주는 일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네, 힘을 모아주세요. 네. 그때 같이 좀 모시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그때 또 어르신들에게 네. 해서 제가 네,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총장님 저희 오늘 감성 토크 2년에 정말 네.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나오신 소감 한 말씀. 예, 뭐 저는 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자리에서 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 또 에, 좋은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에,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행복하구나 하는 야. 생각을 지금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범주 씨는 네. 어떠셨나요? 어, 저는 오늘 총장님을 많이 안 만나서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일적인 걸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 정도의 단어가 열정, 최선, 긍정, 그다음에 절실. 와, 요거 네 가지가 있으면 더욱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더욱더 긍정의 힘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 기감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육을 또 직접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훌륭하신 또 이규 총장님을 뵙고 네. 나서 많은 또 그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미래는 또 이렇게 이규 총장님처럼 이런 분들이 앞장서시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오늘 가슴 뿌듯하고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마음껏 해. 네. 마음껏 하십시오. 네. 마음껏 하고 네. 싶은 거 마음껏 해야 네. 희망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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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프로그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이규 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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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토크 2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소중한 이야기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